외국인 기관이 모두 또 러브콜을 보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서 기관은 좀 매도로 기조를 바꾼 듯하지만 외국인은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의 전망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SK하이닉스 뭐 지난해 12월 30일 최고가가 133,500원이었잖아요. 네. 뭐 그 후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오늘장에서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진짜 좀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못 가서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뻥 뛰네요. 결국 시장의 상황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만 주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벼워졌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저도 삼성전자의 그 수익에 한몫했습니다. 휴대폰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다양한 사업부가 있다 보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공룡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거대한 공룡이 아니라 발빠른 뭐 우리의 뭐 진돗개 정도 오히려 좀 낫다.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우리가 이제 거대한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서서히 움직이지만 작은 것들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이닉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LG엔솔 팔았고 오늘도 LG엔솔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다라는 거죠. 기관도 물론 LG엔솔을 어제까지 담았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하이닉스를 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작년 사상 최고 이익 오늘 발표가 났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중국 공장을 최신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 그 중국 정부와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고요. 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숨을 좀 돌린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삼성전자만 하던 게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했는데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할 정도로 뭔가 숨을 돌린다. 덧붙여서 오늘 배 아픈 뉴스가 나왔죠. 전 직원들 50% 연봉의 50% 보너스를 준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배가 좀 아프죠. 예. 배가 아픈데 근데 그만큼 어떤 직원들을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인센티브로 직원들을 붙잡았다라면 하이닉스도 이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기술 유출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도 직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우대해 준다는 거. 결국 직원들 덕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뭐 어쨌든 그 노동자분들 노동자로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건전한 보상을 해 주고 건전한 보상이 국내 소비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 돈이 아니지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이제 돌볼 수 있을 정도로 하이닉스가 이제는 뭔가 조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정세를 좀 취했다.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